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뷰포드에 있는 제가 리스팅한 집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멋진 벽돌집이고요. 뒤에는 완전히 넓은 숲속 뷰예요. 3000스퀘어피트 그리고 2014년 10년 된 집이에요.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면 다이닝 테이블, 다이닝 룸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예요. 지금 여기는 8인용 식탁이 있는데 12인용 식탁을 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집이 새 집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오피스 한번 보시죠. 여기는 문만 달면 게스트 룸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문 없이 오피스 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풀베스 화장실이 있고요. 모든 집에 이렇게 비데를 또다 설치를 해놓으셔서 깨끗합니다. 네. 들어오시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아까 보셨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와보세요. 와. 거실이 이렇게 넓게 거실이 있고요. 파이어플레이스, 그리고 숲속 뷰가 펼쳐집니다. 이따 제가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정말 프라이빗한 숲속이 나의 뒷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정말 좋은 장점, 펑 뚫려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 부엌, 그리고 블랙버스트 에어리어, 또 저쪽에 방으로도 꾸미실 수 있고, 이렇게 운동실로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엌도 모든 시설이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쓰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전제품도 거의 새 거고 또 카운터탑도 한번 바꾸셨어요. 네, 여기 블랙버스 에어리어. 여기도 사실 큰 식탁 놓으면 뭐 8명, 10명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밖에 보시면 이렇게 깻잎 농사도 잘 지어 놓으셨어요. 작년에 뒷마당에 감나무에서 100개 이상의 감이 열렸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나무도 있고요. 뒷마당을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이 공간은 사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지금은 운동 공간으로도 사용하시고, 티테이블을 놓으시면 정말 야외, 어디 멀리 안 가셔도 집에서 네, 숲속뷰를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즈넉한 그런 장소입니다.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여기서 뒷마당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깻잎 좀 비춰주세요. 여기 깻잎 농사를 너무 잘 지어놨죠. 아직도 깻잎을, 이게 따서 먹을 수 있는, 향이 너무 좋아요. 깻잎 농사도 지으시고, 저 감나무에서 감이 100개 이상 열렸대요. 지금도 감이, 와우, 엄청 크게 잘 열렸고,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저 블루베리 나무도 있고요. 다시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넓은 안방이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넓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서 사실 불을 켜놓긴 했는데 불을 안 켜도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공간. 이렇게 부부 티테이블로 쓰셔도 되고요. 뭐 일하시는 분은 여기를 일하는 작업 공간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와, 숲속 뷰가 정말 산장에 온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뒤에 요 창문에서 한번 비춰봐 주세요. 저 숲속까지 뭐 집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뒷마당은 이렇게 넓은 숲속 뷰입니다. 네. 그 넓은 안방과 시팅 에어리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입구도 넓어서 2층에서 올라오셔도 답답하지 않고, 네. 아이들이 있거나 또 이렇게 중년 분들도 답답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목욕하실 때도 이 뷰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블라인드 안 내리고 목욕하셔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방 사이즈는 요 보시면 요 안쪽에 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조금 남녀 구분해서 쓰실 수 있게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자, 작은 방 보러 가시죠. 안방 옆에 이렇게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작은 방이라고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피아노 다 이런 걸 넣어도 넉넉하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집의 모든 방들이 다 밝아요. 복도는 1층과 같은 나무로 되어 있고 방은 카펫이고요. 여기 세탁실에 또 이렇게 또 옷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편리하고요. 그리고 2층 여기 방에서 사실 다 막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2층에 거실은 없지만 이렇게 현관에서 누가 왔나 보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또 이쪽에 방 두 개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많은 가족들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이 화장실 하나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가 두 개 있고요. 따로 욕실이 안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화장실이고요. 마지막 방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 방도 예, 이렇게 숲속 뷰를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어느 방을 가든 굉장히 밝고 뷰가 좋아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네, 2층에 안방과 방 3개가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넓은 1층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